안녕하십니까. 한자일러보기 기초 한자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하실 부분은 아래쪽에 있죠. 익히 아시는 글자들 좀 많죠, 그죠? 요 드립이 있고, 그죠? 요 칼도, 요두 개입니다, 칼도. 그다음 힘력, 쌀포, 감싸다는 의미죠. 자, 이거는 전복자입니다, 전복자. 그 다음에 나타난 요두 글자는 병부절이라는 건데, 병부절.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요두 개는 기본적으로 음이라고 했습니다. 음인데 집음자인데 위에 보면 요 불동주가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죠. 그죠? 결국은 주어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어 형태지만은 자 나중에 어떤 글자의 음에 따라서 집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또 전용해서 쓰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함께 해볼까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3시간 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토를 달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 토를 없애고 글자만 보고 또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 그다음에 점주, 불동주, 별동주, 주인주, 자, 삐침별, 자, 파인불 있죠. 수직으로 내리고 뚫을곤, 그다음에 남 모르게 내리는 수물론, 그 다음에 따개처럼 오픈어 따개처럼 열릴게 열림게, 그 다음에 물줄기견 이것도 하나 두개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천의 의미지만은 점점점 물이 많아지는 형태고, 그 다음 갈고리 골 밑에 갈고리가 있죠. 고리가 새을, 요 새는 거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기운이 새는 것, 그 다음에 기운이 흘러내리는 것을 새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돼지의 머리두. 돼지해는 요 돼지해 그죠? 돼지해 위에 있다고 해서 돼지의 머리두. 머리두는 글자의 위에 나타나는 모양. 그다음에 멀경이 있었고요. 너풀멱, 안석괴, 입벌릴감. 뭐그 티노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상자방 있고요. 그다음에 구분 감출해 얼음빙. 자, 삼수변 물수가 삼수변으로 세 개의 삼수변으로 나타나면 흐르는 물을 나타내고, 자, 두 개, 하나가 없이 두 개로 나타나면, 자, 흐르는 물이 고정된 것, 딱 그래서 이제 얼음빙이라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자, 사람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변형된 글자들에서 알아봤죠. 일반 변의 부수로 나타나면, 일반 그 사람인 변 해도 되고요. 서 있는 옆에 서 있는 사람. 그다음에 어진 사람인과 비수비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했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다음에 요 위에서 머리 사람인이라고 했어요. 위에서 글자 위에서 나타날 때 사람인. 보통 이런 형태는 나아가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누운 사람인. 그다음에 엎드린 사람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여기 나와 있는 요세 개는 뭐 임의적으로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요. 그렇지만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나중에 글자를 보실 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오늘 하실 게 바로 요거죠. 먼저 들립, 들어간다는 의미고, 칼도 칼, 우리 칼, 칼은 그저 자른다는 의미죠. 자르는 것. 그 다음 힘력. 힘이 뭔줄 알죠? 그죠? 힘쓰고 힘력. 그 다음에 쌀포. 요 쌀포는 감싼다는 겁니다. 요 감싼다는 거, 양손으로 감싸든 하여튼 감싸 있는 형태는 다 쌀포입니다. 그 다음 전복. 뭐 점을 치든, 고대 점을 치든 시대에서 나왔던 초기 문자죠. 점을 친다라는 의미고. 전복자고. 그 다음 병부절. 여기 병부는 나중에 이제 그림도 보여 드릴 것이지만, 원래는 군사용으로 쓰인 겁니다. 군사용으로 쓰인 건데, 자, 이 글자를 응용을 해서 또 우리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요 집음과 집음 뒤에, 기본적으로 이제 집을 나타낸 고대 주거 형태입니다. 높은 절벽이라든지 높은 산이나 언덕에 동굴을 파고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주거 형태에서 온 글자들이지만은 또 그것이 이것을 응용해서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나중에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들립입니다. 들립. 들립은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사람 인은 제가 이야기했죠. 밖에서 안으로, 아니다, 안에서 밖으로, 안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했죠. 소리에 우리의 나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는 모양.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 나온다는 의미는 글자의 위라든지 전체적인 구조에서 상징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요 안내자를 단독으로 쓸 때는 그 멀경에다가 그죠? 들립자를 써서 안내라고 정확히 할수 있는데, 이 안내자가 다른 글자에 들어갈 때는 꼭 사람인 같이 쓰여 있습니다. 꼭 그죠? 사람인 같이 걸쳐 있죠. 사람인 같이. 자, 그래서 이것은 독단적으로 사람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멀경문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단독으로 쓰이는 안내의 들립자라든지 요 멀경문의 사람인 형태는 같은 글자라 보시면 됩니다. 이 획수가 많은 글자를 쓰다 보니까 그 경제성,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들립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 보면 드릴랍, 바칠랍 그러죠. 흔히 알죠? 우리 납세한다, 세금을 낼때 납부한다, 납세한다 할때그 드릴랍자입니다. 드릴랍자인데, 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들이당은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안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과거에 세금을 낼때 세금을 내던 시대는 실제 곡식으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오히려 화폐로 내던 시대는 한참 후고,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더 귀한 것들은 그 비단과 같은, 비단이나 배 같은, 삼베니 배 같은 그런 포 종류들이 세금으로 대용해서 납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실멱, 실사, 단독으로 읽으면 이제 멱이라고도 읽고요. 아니면 두 개를 쓰든지 하나를 쓰든지 쓰면 이제 실사, 실멱. 그 진로 돼 있는, 그죠? 비단으로 세금을 대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아들이고 주는 쪽에서는 이제 바치고, 그래서 납이라고 했습니다. 납부, 납세할 때 이걸 썼습니다.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보면 이 글자는 똑같이 오른쪽에는 안내자가 있는데, 이 왼쪽 편에 보면 옷의, 의복할 때 옷의입니다. 옷의가 왼쪽 편에 가서 변의 역할을 할 때에는 간결하게 이렇게 날씬하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옷이 있고 요 바깥에 이 요입니다. 옷이 있는데 옷이 오랫동안 입다 보니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덧댄 겁니다. 사각으로 덧대고 밖에서 안으로 끼웠다 그래서 기울랍. 기울. 그죠? 옷을 깁다라는 거. 그 다음 글자는 말씀은이나 입구나 똑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안내라는 것은 말이 밖으로, 소리는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밖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이라죠. 뱉고 받아들이고 이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밖으로 뱉는 것과 안으로 숨을 받아들이는 그 호흡이 안 맞다 보니까 말을 더듬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제가 좀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마음은 바쁘고 많은 말은 해야 되겠고, 숨은 저절로 쓰지만은 말은 템포를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말을 할때좀 어눌하게 한다 말을 하죠. 어눌하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말 더듬을 룰 가면 룰룰 말을 밖으로 뱉어내야 되는데, 일정한 그 리듬에 의해서 뱉어내야 되는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뱉어낼 때 안으로 들이다 보니까 말이 더듬게 되죠. 말이 더듬게 되면서 남들이 볼 때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 성격이 급하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눌하대서 눌자 씁니다. 은근히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찔누리, 살이 찌다는 거죠. 그죠? 왼쪽 편에 나타난 달월은 이제 고기 육에서 온 겁니다. 고기 육에서 온 건데, 이 고기 육이 달월의 변형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우리 해와 달할때이 왼쪽 편에 달월 부수라고 나온 글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신체 일부라 생각합니다. 사람 몸에, 고기라고 해서 사람 고기란 게 아니고 사람 몸에 있는 신체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기, 일반적인 개념의 살, 고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살찔, 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납이나 눌로 읽히죠.
안내자가 드립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옆에 왔죠. 온전할 전자, 온전할 전자 위에 나타 드립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한번 읽어봤었죠. 원래 이거 나올륜데 점점주, 보통 이제 대표음으로 가르칠 때 점점주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떠한 분들도 뭐 강의라든지 왜 점점이란 그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점점이라 그래. 점점이라 그러는데 이 너무 19금 한자라 갖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마음신변을 쓰면 우리 치유할 때뭐 병이 낫다 할때 그지? 여기서 이제 나 원래는 이제 나오다는 말입니다. 나오다는 말인데 이제 하여튼 19금 한자입니다. 19금 한자라 갖고 그다음에 두량, 우리 그저 양, 그두개할 때, 량, 그저 양쪽 할때두 개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게 이제 량이라든지 랑, 낭, 그렇게 하면 주머니 랑자처럼 이 글자는 그 남성들이 갖고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주머니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이제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지? 우리 보면 이제 낭심할 때그 낭, 주머니 랑자 안에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그지? 그두 개, 사람인이 아니고 그게 안에 들어있다는, 감싸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들립, 작은 들립 두 개를 해서 들어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우리 보면, 그, 꽉 차다 할 때, 찰만자 할 때도 이 두량자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숨길 섬, 숨길 석 그러는데, 섬잘못 들어봤죠. 섬잘못 들어봤는데,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의외로 길 협자 할 때, 요길 협자는 비교한다고 해갖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끼다는 거는 크게 보면 대인이죠. 대자죠. 대자. 그 대인이, 자, 백성들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협심할 때요 협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인뿐만 아니고, 자, 힘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그죠? 어떤 마음속으로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 편에서 약한 자들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길협 그러는데, 길협. 자, 우리 뭐 협곡 할 때도 다 협곡이 산, 한곳 산들이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숨길 섬은, 숨길 석이라고 하는 것은 들립자, 그 대인의 겨드랑이에 숨긴다는 의미고, 사람인은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숨기는 것과 보호한다는 의미가 맥락상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요, 중요한 거는 뭐 숨길 섬은 잘안 쓰지만 요 협은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쌀 사드릴 적, 뭐 거의 안 사들 거, 안, 그, 저, 뭐고, 안쓸것 같죠? 안쓸것 같은데, 왼쪽 펜에 나타나는 글자 있죠? 쌀미가 있고, 위에 들립이 있는데, 이 글자가 살을 들인다, 살을 사드릴 적자입니다. 이게 원래 살 사드릴 적자입니다. 이 하나만. 그런데 오른쪽에 나타나면, 여기 보면 밑에 세추죠? 세추 위에 그 깃우 있잖아요? 여기 꽁적자입니다. 꽁적자입니다. 꽁적자인데, 이 살을 사드리는 양이 뭐 적게 사들이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사재기 하듯이 사들인다 그런 의미로서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요 세축자는 뭔가 많이 쌓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퇴적할 때도 많이 쌓여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쌓여져 있는 것은 이런 형태, 요것보다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은 요래, 그보다 더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은 네 개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대신에 요 세축자를 쓰는 겁니다. 세축자를. 세축자가 많이 쌓여져 있는 형태. 자, 그런 형태를 위해서, 자, 들립이 여러 형태의 글자 모양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칼도입니다. 칼도. 칼은 뭐 기본적으로 베고 자르고 깎고 새기는 도구. 도구 모양이라고 해놨습니다. 어쨌든 칼도 모양입니다. 칼도 모양인데. 요거는 칼 자체의 모양이기도 하고, 자, 요 칼은 칼을 휘두르는 모양이라 보면 되는데, 어느 쪽에서 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 하면 칼금이 있고, 칼도가 있는데, 칼금은 양날, 양쪽에 다, 이거 보면 이제 양쪽에 다 있는 게, 날이 있는 게 금이고요. 한쪽만, 우리 부엌칼 생각하십시오. 한쪽만 있는 게 도입니다. 그 크기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칼금이고요. 요 칼금은 또 나중에 볼때 왼쪽 편에 나타나는 요 다첨자 이게 중요한 글자라서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배주가 있는데 배주.
일반적으로 배주예요. 배주인데 보면 이제 그릇 배 도라고도 읽어요. 근데 뭐 거의 쓰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 그러죠. 도선사 들어봤죠? 그 배와 관계된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배와 관계된 일을 한 사람을 도선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배주 배도 뭐 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비단패를 쓴 거는 비단패도 참 재밌는 글자인데 아주 획수가 참 많죠, 그죠? 획수가 많은데 알고 보면 쉬운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글자를 보는 그 안목이 아직까지 좀덜돼 있다 보니 그런데 보면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때 수건근자죠, 수건근자. 수건근자인데 저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칠복자잖아요, 칠복자. 치다. 나중에 등굴 의문하지만 이 글자는 저거 그러니까 손에 방망이 몽둥이도 들고 치는 겁니다. 치니까 요 수건이라든지 빨래도 구멍이 날거 아닙니까? 헤어질 거 아닙니까? 헤어지니까 뭐 써요, 못 써요? 못 쓰니까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릴 패자입니다. 버릴 패자. 이 자체가 버릴 패. 우리 그 폐기하다, 없애다, 감추다. 그런 의미가 패자니. 그 버리는 거라. 못 써서 하도 많이 치가지고 그 방망이를 쳐서 구멍이 나서 헤어져가지고 못 쓰니까 버린다는 의미. 그래서 이 자체가 폐 소리 나니까 여기서 응용된 글자들이 한 그만 10자 가까이 되려나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못 써서 버리는데 또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쓴게 밑에 수건건이라 새 수건을 갖고 온 거예요, 새 수건. 그래서 비단패란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저 비단 자체가 아주 비싸고 곱고 그런 의미로 이제 비단을 쓰죠. 자,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고 요 비단패 쓰고 우리 돈 화폐 할 때도 쓰잖아요, 그지? 화폐 그 돌고 돌고 헤어지고 하는 그 화폐의 의미로 쓰잖아요. 자, 하여튼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제 칼도가 있으니까 칼은 베고 자르고 깎고 새기고 휘두르고 하는 그 도구라 그랬죠. 자, 맨 먼저 나타나는데 그런데 모든 글자들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의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불을 소, 불을 소. 자, 부른다, 뭐, 소환하라, 소환하다, 그러죠, 그지? 근데 여기 칼도 밑에 입입니다. 입으로 칼을 들고 부르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오지 않으면 어찌하겠다. 억지로 부르는 의미가 아니고. 자, 입이죠, 입이고. 여기서 나타난 칼도는 나중에 협력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요거는 직선으로 편 모양. 직선으로 편 모양. 팔. 사람의 팔 있죠. 팔을 직선으로 편 모양이고 요거는 팔을 꺾은 모양, 굽은 모양입니다. 그죠? 팔짓 할 때, 그죠? 폈다가 굽었다가 폈다가 굽었다가 한다는 말은 사람 부를 때 보세요. 야야 이리 온나 그럴 때, 이리 오너라 그럴 때, 손짓을 할때 폈다가 굽었다가 폈다가 굽었다가 폈다가 굽었다가 부를 때 사람 부를 때 손짓으로 부를 때. 자, 그러니까 손이 멀리서 손으로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까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입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오라고 코암치면서 부르 손짓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환하다는 의미예요. 소환. 그좀 가벼운 의미죠. 자, 근데 요 똑같은데 앞에 손수가 왔는데 요 손수는 손으로 부르 아니 멀리서 손질한지 손짓하니까 오지 않으니까 가서 손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요 부를 초는 우리 초대 초청 할때 그거 많죠? 그런 거 직접적으로 요 초자는 가지 않으면 아닌 되는 상태라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환하면 요거 쓰는데 그 초소 같이 쓰기도 하지만은 그런 의미로서 생긴 겁니다. 불러 온다는 겁니다. 그 부르다는 기본적으로 입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으로. 아니면 또 여기서 어떤 자리에 소환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처음 초는 뭐 그죠? 초기 할때 처음. 왼쪽 펜에 옷 입으스라고 그랬죠. 옷입니다.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점이 없는 이거는 보일 시와 같고 점이 있으면 이거는 옷의와 같습니다. 옷의와 같습니다. 자, 처음 초라는 의미는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배에다가 우리 비단이죠. 비단이나 배, 옷감에다가 맨 먼저 그 본을 뜨고 난 다음에 칼로 재단을 하죠. 마름지는 재단을 하죠. 그죠? 그래서 맨 먼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 재단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마름질한다, 재단질한다는 의미로서 처음 초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나뭇가지 떨어질 초잘안 쓰죠, 그죠? 안 쓰지만은 저 나무를 칼로 벤데서 나뭇가지 요 보면 튀어나온 가지를 벤다, 나뭇가지 떨어질 초, 나뭇가지 벨초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쉬운 글자죠. 그지? 끈을 절 온통 채. 요두개다 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저기 식당에 가면 안주 일절, 안주 일채 하지, 그지? 그래서 지금도 일채 그러면 일채 일체로 읽으면 요 채자가 몸체자와 같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온통을 의미하는 거고 요 일절 하면 일절 사양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뭐 금년 일절 사양 딱 그러면 일절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글자 자체를 보면 뭐요? 칼이죠, 칼. 요거는 칠이죠. 그 칼로 치는 겁니다. 그죠? 칼, 칠이니까 칼로 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끈을 절자. 칼로 치는 거, 끈을 절자. 칼로 쳐버리니까 요 끈, 절이 단절, 마디절, 마디마디로 끊어내는 거죠. 절단. 그렇기도 하고 또 끈을 절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지? 아, 이 끈을 절 말고 아주 절이 있고 또 바로 이 뒤에 있는 끈을 절, 끈을 절이 있는데 자, 요거는 글자만 볼것 같으면 오른편에는 요 색자죠, 색자. 그런데 요 빗색을 채기 위에는 이거는 어제 여기죠 어퍼 위에서 올라가서 어퍼 있는 사람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또 칼도 모양이네. 자, 이거나 이거나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우리가 토끼 토할 때도 토끼 토할 때도 이래 쓰든지 이래 쓰든지 위에 나타날 때요 사람 머리 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머리 부분이든 뭐칼 부분이든 막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쓰는 사람이 이런 글자도 나타나고 저런 글자도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둘다 통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는 요 실사가 아요 실명이 있죠, 실명. 그러면 실을 끊는다 생각하면 근데 실을 끊는 게 아니고 여기 색이잖아요, 색. 그지? 색깔 빛깔이란 겁니다. 우리 천하 절색 할 때, 빼어날 절할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요 끊다는 말은 뭐긴 실이지만 실을 끊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와 단절 끊어서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절경, 절색할 때 이거 쓰거든요. 절대적으로 아주 빼어난 아름다워서 다른 세상과는 다른 곳, 다른 경치.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은자들, 은둔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일반 속세 가지 않고 너무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 외부와 단절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글자인데 그 끊다는 말은 어떤 줄이나 그걸 끊는 게 아니고 인연을 끊다. 외부 세계와 교류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절. 또 한편으로는 절이 또 빼어나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천하일색, 천하일절 할때 이따가 씁니다. 자, 절경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풀 해자죠. 요건 뭐 풀다, 풀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글자만 볼것 같으면 요 뿔각자고 소우자예요. 그래서 소뿔을 칼로 자르니까 풀어낸다. 이건 뭐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억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 기본적으로는 소리 자체가 요 풀이란 소리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 뿔이에요. 뿔각자니까. 그죠? 지금은 경험해갖고 뿔이라고 썼지만 옛날에는 불, 부여, 불 되는 게 우가 을이었거든. 풀, 불. 음가가 그래 변천에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소를 무슨 문제가 있는데 소에다 비유하는 게 아니고 옛날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이거 우두머리 있잖아요 우두머리 여기 소나 양은 실제 동물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골 문자를 볼것 같으면 소 위에다가 요 뿔각이 있는데 양쪽에 손이 있는 거 양쪽에 손그 양쪽에 손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그 우두머리의 상징인 머리에 옛날 영화들을 보면 그죠? 그 투구를 썼는데 솥불 모양한 투구를 막 쓰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벗어놓는다, 풀어낸다, 그 풀다란 말은 벗다, 그 자리에서 나오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해방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풀해를 쓰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글자를 볼것 같으면 솥불을 잘라서 소들이 싸우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해방시켜 준다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은 근데 각골문에는 양쪽에 손이 있거든요 손 근데 사람 손으로 솥불을 어떻게 끊어요 칼도가 있는데 지금은 해서체는 칼도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풀해 우리 지금은 이제 뭐 해석하다 그죠 문제를 풀어내다 할때 이거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돋자입니다 이를 돋 우리가 도착할 때 쓰잖아요 근데 왼쪽 편에 보면 여기 이를 짓자 이를 짓자 자, 여기, 원래는 이 모양 자체가
요뭐 한일의 사사사만을 모에 흑토되어 있지만은 요 한일의 밑에 이제 화살시, 화살시. 그리고 화살을 쏴서 관역에 명중했다는 거. 원래 그 궁수가 화살을 사서 내가 맞추고자 한 곳에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서 여기 이를 짓자인데, 이를 짓자인데, 칼도와 같이, 요 보면, 칼도는 칼의 모양이 아니고, 우리 보면 이래야 돼. 시간을 칼같이 맞췄다 그러지, 그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쓸까요? 이게 도착이란 말은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라는 의미는 이거는 내가 그냥 그곳에 가겠다. 어디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라는데 어디 어디까지 어느 곳이란 곳에 내가 가든지 안 가든지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가 이를 짓자거든. 요 이를 돋자는 마음먹은 바대로 행동한 대로 그곳에 칼같이 도착했다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도 도착 그러면 바로 목적지에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도라고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벨례는 했죠, 그죠? 칼을 가지고 벤다, 벨례 했고, 그다음에 색일 간 색이는 게 뭔지 알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문신을 새긴다든지, 문신을 새긴다든지, 그거 좀 뭡니까? 나무에 깎아서 판다든지. 그래서 왼쪽 편에 나타나는 요 간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 중에서도 도구의 상징입니다. 모든 도구의 상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선비사라는 게 있죠. 선비사. 선비사는 칼의 모양에서 온 겁니다. 칼의 모양. 칼의 모양이 온 건데 그래서 옛날 무사들 칼을 쓰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뭐 선비사라고 해가지고 그 글을 읽는 양반들처럼 글을 읽는 문사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문사들 이전 특히 뭐 통일이 돼가지고 뭐 중국 같으면 춘추 전국시대에 지나가지고 진시황 한나라를 거쳐서 이 통일 정권 통일된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내 취급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보고 글을 쓰는 사람들보다는 무사들이 더 중요했고 각종 뭐랄까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역할들이 군사 편제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칼을 상징하는 무사들이었고, 근데 요 칼은 전쟁할 때 앞쪽으로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칼을 거꾸로 하면 방패의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칼이 곧 남을 뭐 적을 죽이는 무기이기도 하지만은 적이 찔러오면 내가 막아야 하는 또 방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간이라고 쓰는 거예요. 방패간. 그래서 방패간이라는데 이건 다용도 도구를 다용도 도구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색일간에 요 그거를 요 간자는 여기서는 도구를 가지고 칼 모양은 여기 칼 모양은 그 뭐냐 그 색이고 난 흔적 있죠? 색이고 난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튼 색일간이라고 해요. 소리도 간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벌릴열도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벌릴열. 자, 요거는 누에 고치입니다. 아, 누에 고치가 그냥 고치라 보죠, 고치. 그래서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고치 상대인데, 고치인데, 뭐 잠자리일지 나비일지 모르겠지만은 애벌레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애벌레 들어가 있는데, 여기 열린 거예요, 그죠? 칼을 베가지고 열린 거예요. 그래서 벌리다는 의미가 온 겁니다, 벌리다는 의미. 벌릴 열. 그러면 여기 있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럼 뭐 누구든지 와가지고 뭐 잡아먹든지. 원래 다 컸으면 우리가 이룰성 그러지 이룰성. 이룰성이 요건 없어요. 여기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다는 거는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여기 요 오른쪽에 창과자잖아요. 창과자. 창이란 거는 구멍을 내서 찌르고 뚫는다는 의미잖아요. 소리가 모든 창은 구멍이 나다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창이란 자체가 병도 무슨 창병 그러면 속에서 구멍이 나서 헐어서 나오는 병이 창병이잖아요. 그래서 창 그렇다면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인데 그 스스로 구멍을 뚫고 나온 존재니까 안에 생명 씨앗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외부 밖으로서 다른 존재가 됐다는 의미고. 근데 아직 생명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벌리다라는 의미, 벌릴열이. 그리고 목벨문도 했죠. 목베다는 의미의 목벨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벨월 하는데, 뭐 공교롭게도 뭐 그냥 다행스러운 거죠. 지난 시간에 장자 이야기하면서 장자
그 덕충부 이야기할 때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거기 나와 있는 뭐 신도가라든지 에테타라든지 숙신무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력가들 권력자들한테 권력자들이 시기를 해서 뭐냐 발을 절게 된 원인이 발 뒤꿈치를 뺀다고 그랬죠, 그죠? 발 뒤꿈치를 벨 월이었잖아요. 발 뒤꿈치를 벨 월. 그래서 고대 중국의 뭐 고대 중국뿐만 아니고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 가지 형벌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얼굴에 문신을 새기면 자형, 궁형이라고 그래서 사마천 그죠? 자기를 지 사마천이 궁형을 당했죠, 그죠? 궁형이라고 궁 해갖고 불화를 까고 그 버리죠. 그다음에 요 월형은 또 그거예요. 월형은 발 뒤꿈치를 베는 그죠? 벨월 베단 말입니다. 소리가 여기 월이죠, 그죠? 그 칼로 벨월. 아무튼 칼을 가지고 하는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칼도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 다음 힘력입니다. 힘력. 자, 힘력은 상당히 많이 봤죠, 그죠? 그래, 힘. 사람 우리 힘줄 그러는데 땅을 갈아엎는 모양이다. 이게. 그 다음에 도구고 챙기다.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제 방자 쓸때 여기 땅에 꽂은 모양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기본 여기 땅에 꽂은 모양이에요. 따지 꽂은 모양.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앞에 칼도 할 때, 우리 불을 솟자 할때 나아가고 뻗고, 요거는 굽고, 근데 촌지처럼 나아가고 굽히고, 나아가고 굽히고. 근데 알고 보면 힘이란 것은 지금도 자동차에 보면 배기, 흡기라고 그래갖고, 또 근육도, 사람 근육도 힘을 낼 때는 뭡니까? 수축과 이완 아닙니까? 그죠? 그 수축과 이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 힘줄의 모양이라든지 근육의 모양만 갖고 만들었느냐? 그렇진 않죠. 팔에, 사람 팔이나 뭐 사람 신체에다 힘을 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힘을 가해야 그런 형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공급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위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는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데 뭐 수축과 이완을 한다든지 배기하고 흡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처럼 폈다가 구부렸다가 한다든지 어쨌든 상반된 행동이 두 개가 되어야만 우리가 에너지라는 그 힘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땅을 갈아엎는 모양 뭐 도구 챙기라 그러는데 실제 우리 보면 산에 남할때 산에 남할때또 밭전 밭의 의미 뭐 산에 남 의미 상징이 그참 이상하게 생각하죠. 지금 나이도 이제 내일 모레 60인데 야한 생각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밭에 가서 챙기질 않은 사람이 남자다. 그죠? 이런 의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말 속에 남자의 상징은 남자가 씨를 뿌리는 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여자는 씨를 보호하고 키우고 가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여자에서 모자 올 때는 생명을 키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사내의 역할은 그냥 말 그대로 싸는 거예요. 아주 야한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사내남, 그럽니다. 사내남. 그 안쪽에다 싸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그 남은 남겨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말을 생각을 할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사내남, 그러면 그 남은 남겨둔다는 게왜 사내냐. 안쪽에다 사서 남겨두는 역할만 하는 게 사내는. 그래서 인류 역사, 인류의 고대 역사를 볼것 같으면 지금도 중국에 가면 일부 부족에서는 남자들은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오로지 그냥 실을 생산하라고 잘 묶고 그냥 묶고 놀라 하고 이런 여인네들이 하고 그래서 밤에 가서 그냥 생산하는 작업, 사랑이 아니고 생산하는 작업에만 몰두하는 그런 부족이 아직도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소수 부족 중에. 그래서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은 그런 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예, 글자나 다른 것 나중에 나왔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글자를 배울 때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 사람이 상스럽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게 아니고 문자를 만들 것들은 대부분 창조에서 시작되었고 다른 창조자는 생명의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가 고귀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삿대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무튼
또 설문해자를 보면 력이라서 힘력은 근이다. 근, 힘줄, 힘줄근이, 힘줄근. 힘줄근이지만 힘줄뿐만 아니고 이 보면 여기 다 힘줄을 나타냅니다. 힘줄. 자, 우리 근섬유뿐만 아니라 힘줄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읽을 때, 여기 우리 많이 쓰죠. 계륵, 계. 근데 근인데, 요도 근이고, 요 근인데, 읽을 때또 륵이라고도 읽어요. 륵. 륵은 우리 갈빗대 있죠. 갈빗대. 갈빗대. 갈빗대 륵이. 륵. 우리 그 능망염, 능망염, 그러죠. 할 때는 쓰는데, 자, 요 자체가 보면 사람의 근육을 모양을 상영했다라고 이제 힘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문해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부터 1900년 전 사람이라고 해도 뭐 해부를 해봤겠어요? 그 당시 1900년 전이니까 지금같이 무슨 해부학이 있어갖고 겉으로 보이는 힘줄, 힘줄, 큰 힘줄은 보이겠죠. 그러나 안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줄무늬라고 그래요. 힘력은 사람의 힘줄무늬다. 전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쨌든. 그리고 또두 나무결이다. 그래서 여기 나무목에 요요 힘력이 오면 나이테 그 나이테력이라 하고 또 땅의 문이라 해서 지맥력이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의 물결 문에서 능이라고 대부분 이건 뭐 여러분들 책 읽다 보면 거의 뭐 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 거는 힘력과 함께 요 근육근이에요. 근육 요 힘줄근이 힘줄근 아이 뭐요늑 갈빗대 륵 하든지 이 정도 봅니다. 아무튼 그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요 힘력이 들어간 글자들을 보면, 자, 아까 요 나무 나이테, 약의 나무 나이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굴레 륵. 그니까 아까 력이나 륵이란 발음이 나죠, 그죠? 자, 굴레. 굴레가 뭔줄 알죠? 소나 말. 소나 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끔 입이나 콧등에나 아니면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타서 아니면 밖에서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아주 그 단단한 요 가죽 그래서 가죽혁이 온 겁니다. 가죽을 가지고 뭐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굴레 그래서 굴레라고 그러죠. 콧등에처럼. 그다음에 아까 갈빗대 륵이라고 그랬죠. 갈빗대 륵입니다. 힘줄근 해도 되고 위에 갈빗대 륵. 그다음에 부지런할 근입니다. 자,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야, 왼쪽 편에 보면 요 진흙근자예요. 진흙. 진흙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밑에 흙들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 진흙근이에요, 진흙근. 그래서 우리 한나라 할 때, 이래 쓰죠, 그죠? 그래서 오른편에 나타난 것을 진흙근에, 이제, 그거. 이형체다 보는데 근데 진흙뿐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질다라는 개념을 보면 이 완전한 고체도 아니고 완전한 액체도 아니죠. 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지? 그 진액 할때 진, 자 단단한 것과 완전한 액체 사이에 있는 것이 진액이고 우리의 질다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지런하다 그랬죠. 부지런하다, 부지런. 부지런하다. 그 질다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진액을 가지고 만들죠. 자, 이런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일본에 보면 나또가 있죠, 나또. 나또 우리 할때 나또가 있고, 아니면 저기, 우리 마 갈아 먹을 때 나오면 아주 걸쭉하게 나오잖아요. 걸쭉한 상태. 더 걸쭉하고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릇에 넣어서 손으로 한참 돌리가 쉽죠? 뭐 우리 보면 그 요리할 때도 계란을 가지고 계속 저어가지고 나오면 그 끈끈한 그 진액이 될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상태 앞에 부는 도구를 가진다. 도. 우리 보면 부직갱이 들어봤죠? 그 부직갱이는 불하고 관계되지만은 손에 잡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도구를 잡고 진액을 계속 만드는 행위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보면 요 진흙이란 개념도 있지만은 진액을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액을 만드는 그게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하다 할때 쓰는 것, 근. 그다음에 움직일 동자 있죠? 움직인다는 의미는 알죠, 그죠? 자, 보면 무거울 중자는 나중에 따로 요거는 이제
차, 수레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수레고 차죠. 수레거. 그 보면 옛날 글자는 아닌데 일부를 나중에 후기에 떼어오면 여기서 바퀴는 요겁니다. 바퀴는 요거, 바퀴는 요거고, 요 사람이 타든지 짐칸이에요. 요거는 이제 차 쪽이고, 앞뒤 차 쪽이 아니고 바퀴와 바퀴 차 쪽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무겁다. 무겁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무겁다는 것은 바퀴를 2개 채우는 겁니다. 2개. 자, 우리도 지금 큰 트럭들은 바퀴가 두개 이상이죠, 그죠? 12바퀴 뭐 되는 바퀴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무겁다는 형상은 그냥 수레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레고, 무겁다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중, 그래서 무거울 중할 때 요거는 중복, 더욱더 더하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퀴를 더 채운 거예요. 바퀴를 더 채웠는데 글자의 형태를 좀 보기 좋게 하고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요거 나갈지 뭐뭐뭐 뭐, 뭐. 비친별이라든지 불똥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무겁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볍다는 개념은 여기서 짐의 무게를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똑같이 기준이 똑같은 수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벼울 경을 하잖아요. 가볍다. 근데 가벼울 경 하니까 가벼울 경을 요걸 썼어요. 요걸 썼어요. 그럼 중요한 거 요거는 경이라고 읽죠? 근데 이 뭐예요? 물줄기 경 아니에요. 물줄기 경. 여기서 다른 게 아니에요. 줄기 할때 줄다라는 글자를 갖고 온 거예요.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차의 짐이 줄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중을 따진다 할때 가벼울 경, 무거울 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 무엇을 갖고 오느냐. 소리를 갖고 오는데 그 소리가 우리가 말하는 뒤에 있는 요, 이 소리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뜻에 있는 소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서법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100% 고대.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만 갖고 제가 특집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 물줄기 아니에요. 여기 물줄기 경이고, 위에다가 풀초를 쓰면 나무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편에다가 잠수변을 쓰면 물이 흐른다 그랬죠, 그죠? 물이 흐르는 물줄기가 아니고 여기 줄기였으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는 관로, 통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주 많은 글자, 한 이것만 이해를 하실 것도 글자가 많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수십 년을 이것만 연구를 한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경험상 그렇게 되더란 거죠. 자, 아무튼 움직일 통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가벼운 차는 그냥 지가 굴러가겠죠. 무거운 차기 때문에, 무거운 수레이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쓸로, 힘쓸로인데, 위에 나타날 때 요거는 이제 반딧불이 형인데, 반딧불이, 불 아니죠. 원하고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터 돌리고, 배터리 돌리고, 그지? 배터리, 그래서 여기 동력원이에요, 동력원. 동력원을 돌리니까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다, 애쓰다,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노동할 때도 요걸 쓰는 거고. 그다음 햄슬룩 뭐 이것까지는 기억하면 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글자가 왼쪽 펜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무릎 쓸모라고, 무릎 쓰다, 무릎 요 밑에 나타나는 요 눈목은 사람의 눈이 아니고 이거 육다월의 이형체다. 거기에다가 위에 쓰게 모가 있잖아, 씌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 쓰다는 의미인데 실제 이 글자가 이형체를 보관 더 편해요. 자, 덮었을 몇 해놔놓고 밑에다가 도울조를 해놨어요. 도울조. 이 글자 그 도울조자인데 쓰개모에다가 밑에 도울조자인데 도울조자에 나타나는 요 또차자, 또차자, 또차자가 끊어가지고 여기 되고 여기 왼쪽 편에 와서 힘력이 된 거예요. 이차자. 그래서 문자 공부를 더 깊이 하려면 이 글자 하나만 갖고 연구할 수 없고요. 요거와 관계된 당시 여러 그 이차자라서 그 당시에 표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다양한 글자를 가지고 썼거든요. 그런 글들을 다 비교 분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그런 개념이 나와요. 아무튼 힘쓸 욱 해가지고 욱 해죠. 뭐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더할 가짜는 알겠죠? 더하다, 더하는 게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하는지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요건 요 입구고, 그죠? 뭐 하여튼 이뭐 자리든 뭐 입이든 구멍이든 여기다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 더한다. 자, 그다음에 공공, 요거 이야기했죠, 그죠? 장인공이라고 그랬죠. 이 장인공인데 실제 이 장인공은 자
수직의 의미도 있고 뭐 수평의 의미도 있는데 실제 보면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어떤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 창조의 행위를 할때 힘을 들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인 업적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공. 그다음에 여기 어릴 유자 그다음에 극할 요자거든요. 왼쪽에 나타나는 거는 여기 작을 요자예요. 작을 요. 그러다 요란 소리가 나는데 실제 우리가 실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보면 요를 해갖고 이거를 이랬으면 여기 장구벌레 연이라고 그래. 장구벌레. 모기에 알에서 부화한 벌레 있죠. 날개가 나기 전에 나기 전에 장구벌레 연이 있는데 그 장구벌레가 맨 처음 알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전 상태. 바깥으로 나오기 전 상태. 안에 보면 우리가 세포도 알 속이든 어쨌든 세포 분열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처음으로 초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보면 장구벌레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타나는 게, 그 뭐냐, 그러면, 아까 요 실사의 위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글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세포 분열해서 형체를 이제 가져가는 식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릴 유, 어릴 유. 그 다음에 산에 남은 뭐다 아실 거고, 그죠? 도울 조자, 돕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 돕다. 그 의미 알겠죠? 그죠? 요거 남을 도와주는 건데, 돕다는 쌓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 닭뱃슬처럼 일을 도왔어 할 때. 그게 나중에 도울 조자가 온 건데 소리는 요 조자 조차 그죠? 어쨌든 뭐 보면 또 차자라 여기 또 차자라한테 차곡차곡 쌓아가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도다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다 난다 붉어진다 이러기 위해서 옆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힘 자체가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에너지원이 공급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힘쓸로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종로자죠. 요거 따로 또할 겁니다. 이 종이라고 뭐요 종이 있고 나중에 뭐 노비 뭐 노비 뭐 해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원래 고대 개념 또 다른 거예요. 요 여라는 개념 만약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신분이 아니고 글자를 볼것 같으면 여자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자가 신분적으로 낮아요. 지금의 입장에 봐서는 과거에 진짜 대단한 여성인 거예요. 여왕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대단한 여성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리가 요 우잖아요. 우. 요거는 요 오른쪽에 오른쪽 할때우할때 여기 손이고 그다음 우란 거는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보우하사 할때 우, 그 소리 자체 우는 손으로 돕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손으로 돕다는 말은 그냥 근성으로 돕는 게 아니고 전심전력으로 돕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우라고 그러니까 계속 자꾸라는 그런 또 재차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돕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여인을 돕는데 도와주는 여자 이렇게 해석하면 그 하니까 이게 좀종 같고 비하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축소가 되는데 원래는 아주 이제 여왕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좌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종이라고 한 거예요. 종 소리가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 사람들은 같은 글자 같은 소리 그러니까 특히나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똑같은 이름을 쓰든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이나 직업이나 이름은 절대 못 써요. 그래서 피휘라고 그러죠, 피휘. 근데 이제 쓰고 써요, 그지? 그 말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자,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니까 힘쓰다에 쓰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 힘쓸면도 힘쓰는 건데, 왼쪽 편에 나타나는 여기 면할면자예요, 면할면자, 면하다. 어떤 일에서 면하다, 벗어나다, 해방하다. 근데 원래 여기 임산부의 모양, 임산부. 임산부가 요 가운데 요래 있는 거는 배가 부른 거 임산부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숨을 어뇌가 쑥 숨풍숨풍 애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뱃속의 애기 아기의 그 무거운 상태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에서 면할면자입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기 위해서 옆에서 힘을 쓰고 있으니까 아주 힘쓰다 애쓰다 요거 되는 거예요. 근면하다. 왜냐하면 애 낳기 애를 낳는 그죠? 출산하는 그런 아픔이 힘이 엄청나게
크니까 그렇죠.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다음. 자, 쌀포. 요거 감싼다는 의미죠. 감싸 쌀포가 감싼다는 의미고 예스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손으로 감싸든 아니면 원래 이거는 보통 저 아기 자리에 그죠? 생명의 탄생과 관계된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기 씨가 들어가면 아기 씨를 감싸고 보호하는 거죠. 아기 자리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팔을 뻗어 안는 모양이라고 한 것이 2차적인 의미고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감살포자입니다. 감살포, 감살포자. 그 위에 나타나는 요 모양이 쌀포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중에 뱀부절도 나오겠지만 뱀사자죠. 이랬으면 이제 뱀사라 그러죠. 그죠? 뱀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라면 병부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길게 늘어뜬 것은 바로 이제 어린 꼬리가 긴게 아니고 어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뱀사 그러는데 그냥 당시 뱀이라기보다는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다 뱀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에워싸 그죠? 그요 위죠 위 전체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에워싸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쌀포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나타나는 글자가 요거죠. 그런데 이제 이 쌀포보다는 이 보면 이제 우리 글귀구라 그러죠. 글귀구. 글자 할 때, 자구 해석할 때, 구, 귀. 이렇게 쓰는데, 요것뿐만 아니고, 이 글자를 갖고 와서 그 형태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면, 말에다가 요래 쓰면 요 망아지 구자예요. 망아지 구자. 우리 개 보세요. 개. 요 개구자 아닙니까? 개구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요좀 굽었다 해서 굽을 굿자로 여기 보면 굽을 굿자로 쓰이는데 자, 이 글자를 제가 두 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안쪽에 나타나는 요 사사사와 요 입구 있죠. 사사사와 입구는 같은 의미의 글자를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사상은 중국 사람이라기보다 한자를 만들어 오는 사상은 이 사상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와 요 크태의 차이. 똑같은 클태죠. 요 태자는 어떤 성장,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커가는 과정 중에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보면 가장 초기의 상태, 어릴 때 초기의 상태이고 한참 뒤에 어른이 되고 커서 성장 후의 상태가 요 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일이 확장이 됐으니까 세 개가 된 거고 속에 있는 생명이 기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폭발한다고 해요. 물수라는 의미보다 여기서 이제 팽창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자니 우리 폭포할 때 제가 요 쓰면 이래 쓰구나. 폭포할 때 쓰면 여기는 폭포가 여기 자꾸 쌓여서 힘이 밖으로 팽창한대. 여기 보면 사나울폭, 여기 폭포할 때 폭포폭, 여기가 햇빛 쪼일폭, 사나울폭 그러지. 두 개냐 세 개냐? 세 개가 두 개가. 잠시만 여기 두 개구나 두 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하여튼 사나울폭 그러지. 그래서 똑같은 생명의 초기 상태와 성장 과정에서 나중에 후기 상태거든요. 이 글자가 대표적인 글자인 요 태자 요 태자. 우리 처음 시작하다 할때 보면 요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요 태자가 요 태, 대, 이세 개로 읽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사사사가 남자의 시예요. 남자의 시.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입구는 시를 받아들이는 애기 자리란 거예요. 그러면 시가 들어갈 때는 아주 미미하죠. 미미하지만 애기가 자라갖고 엄마의 자리를 꽉 차면 세상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때의 모습은 생명이 어릴 때의 모습은 요 모습이지만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커서의 모습은 요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엄청나게 한자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같다고 본다는 겁니다. 초기 상태, 나중에 후기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는 많이 봅니다. 자, 여기 뭐 아까 장구벌레 연 그랬잖아요. 장구벌레 연. 근데 이 글자가 똑같아요. 이래 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글자 중에 여기서 버릴 연자가 있어요. 버릴 연자. 저기 수재의연금 할 때, 의연금 할때 연자 있죠. 근데 요거 씁니다. 요거 써요.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글자 있죠. 요거 공이 갈때 공. 그 예전에는 요래 썼어요. 글자에 또 여기 따로 나오죠. 요것뿐만 아니고 강하다 할 때. 나중에 강하다 할 때, 이랬을 때가 있고, 강하다 할 때, 이랬을 때가 있어. 그래서 똑같아요. 요뿐만 아니고, 이런 거는 수백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 요 흉자 그죠? 요 흉자 지난번에 요 흉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보면 이제 흉할 흉자라고 해가지고 흉하다는 의미인데 이 흉하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글자가 정순이 신이에요 정순이 신 정순이 신인데 그 사람이 정순이 신문이 그 신문이라 신문을 통해 가지고 머리 정순이 통해서 하늘의 기가 나오고 머리가 없는 상태가 돼 뚜껑이 열린 상태겠죠 뚜껑이 열린 상태 그러다가 요 위에 머리가 날라가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없고 어리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할 거라고 이제 그 자꾸 흉하게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흉한데 위에 뭐 덮어놨잖아요. 덮어놨 쌓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그냥 이민족 북방의 이민족 흉이 왜 이렇게 쌓았냐 하면 뭐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 지랄 발광을 한다든지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북쪽은 막 기분에 따라서 저 북쪽 이거 그냥 이민족이 아니고 북쪽이 이민족이란 뜻이에요. 저 중국 놈들은 아뭐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오랑캐라 그러죠, 그지? 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저것을 빼놓고 다 오랑캐야 사방팔방에다. 우리도 오랑캐 아닙니까? 우리도 오랑캐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우리를 오랑캐라 그래. 그 한자에 오랑캐란 것이 등재된 게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를 자기 비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한문 공부를 하든 진짜 고전 공부를 할때 오랑캐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없애야 돼요, 그거를. 저뭐 이제이 해놔놓고 이자 보세요. 이제이 할때 이자는 우리 동이족의 이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에 있는 민족들. 그냥 해놓고 어? 이자를 오랑캐가 이제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오랑캐는 오랑캐로 친다 해서 이제이라는 그 말을 번듯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오랑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민족 흉자예요. 이민족 흉자. 자, 이민족 흉자인데 제가 이야기하죠. 여기 보세요. 왜 가슴 흉이라고 했냐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게 가운데란 뜻이라니까요. 원래 숫자 5에서 왔지만은 중간, 가운자, 가운데, 조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뭐 일반적으로 수의 상수학에서는 오라는 의미가 토를 상징을 하고 이 전부 다 천지의 조화, 땅의 이치, 대지의 이치, 땅의 이치가 그렇다면 다 조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땅에 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 물이 비가 오고 물이 넘치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물을 막을 수 있는 게 흙밖에 없거든요, 세상에는. 물은 불로까지 못 막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지만은 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흙이에요, 흙. 그렇기 때문에 또 기운이 제일 센게 물이고, 그냥 물이 아주 권력자들, 지대한 아주 지극한 아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을 수 있는 거는 거기서 수에 비유하자면 막을 수 있는 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중간장 역할하고 조화 역할을 하는 이 그런 의미에서 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생각하는 요 육다러리와도 가슴흉이라고 가슴흉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슴이 원래 명칭이 흉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자,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가슴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자. 그게 뭐 흉하고 나쁘고 아주 사악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서 언어를 볼것 같으면 왜곡되면서 그렇게 만든 걸, 그 원래 언어가 그렇게 만들지만은.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구기작.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죠? 이 구기작은 술 항아리에 술을 담가 놓고 이제 술을 떠먹을 때 쓰는 국자 같은 구기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일이 나오든지 요점이 나오든지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제금도 이래 쓰든지 한일을 쓰든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술 항아리에요. 이 당류자. 그래서 요거 맨날 요거 다 당류하지만 술을 담가놔 할때 다죠. 다. 담따에 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술병에 있는 것을 따라내는 거죠. 그래서 따를 작. 그럽니다. 따를 작.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요거는 아직까지 안 배워도 되지만 여러 가지 그 잔들 종류. 요 잔잔자고. 요 위에 있는 거 창과자 두 개가 잔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그런명이죠. 그런명이고 아니불이지만 요 나중에 요 소리 자체가 요 비배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잔배자고, 자 요것도 잔배자고. 누구누구 배, 뭐 무슨 옛날에 그제 뭐 충무공 배 축구 대회 할때그 배, 그큰 잔들, 고대 잔 여러 가지 잔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몰 하지 마라 할때 그제 쓰죠. 하지 마라. 요거는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거 원래 살포와 관계없이 자 입의 그 측면도 이 사람의 입의 정면들은 입구를 쓰고 측면들을 요 결기구를 갖고 살포를 갖고 온다 그랬죠 살포를 갖고 그 다음에 갈고리구
요 갈고리군요. 갈고리는 대부분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다 감싸 걸었다는 거, 올감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오를가라 그러잖아요. 오를가. 왜 옳다냐? 여기 있구나 아니면 어떤 구멍을 올감했다는 거예요. 올무 있잖아. 올무. 올감했다고 해갖고. 근데 요 오를가에서 올무라 해서 온 거예요. 그 소리 자체가. 그다음에 잡을 구. 아까 잡을 구인데 여기 개개 말씀이 개구가 되죠. 개구. 잡는 거예요. 손으로. 손으로 올감해서 딱 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딱 펴면 요 가짜가 일정이 그죠? 원래 이게 오를가였는데 요, 나온 요 정이 곤배 못정 곤배정 그러지 고물의 정요 정이 약간 굽어가 올가매 듯이 굽어 갖고 요 구멍이라든지 구멍이 생명이든 뭐든 그것을 딱 올가맸다는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오를가였는데 이거를 상대방 뭐 상대방이나 목적을 잡을 때 잡을 구라고 표현하는 거 소리가 구니까 가져와서 그 소리가 같으니까 그 소리가 비슷한 글자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열흘 순 열흘 열흘은 10일을 이야기해도 10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근데 기본적으로는 열흘의 열은 열다는 거지 열다 자 지난번에 한번안 했나 숫자 할때 보면 원래 고대 각골문에는 10이 이렇게 나옵니다. 10. 숫자 10은 나뭇가지의 순이 도다나, 순이 도다나. 순이 도다나, 이거 순이잖아요, 순. 그 순이 열렸죠? 그 원래 딱딱한 가지에 순이 열렸죠? 그래서 요 열다에서 온 거예요, 열다에서. 열다에서 온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열매는, 왜또 열매는? 열매는 또 열매 실자 열어 쓰잖아요. 시방을 중심으로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방 안에 씨가 있잖아. 시방을 중심으로 과육이 그 과육에 갖고 딱딱딱 묶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묶어 놨다. 묶어 놨다. 말 못자 묶어 놨다 의미. 그래서 열매 열지 못하도록 매 놨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에 달렸다는 거는 열었다지만은 안에 요 자체 열매는 안에 시방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과육을 담쳐서 묶어놨다는 그런 의미도 열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열매라 그럽니다. 두 가지 의미죠. 그래서 열흘 순 그러면 여기 날일이 나오죠. 날일. 날일. 날일은 기본적으로 갖고 오면 여기 있죠. 난자에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한 상태예요. 수정한 상태. 수정한 상태 나중에 열을 쓰는 거예요. 그 생명 현상의 가장 초기 때. 그렇기 때문에 열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흘 순 해갖고 소리 자체 여기 순이잖아요.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걸 10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초순, 중순, 상순, 그래서 한 달을 초순, 중순, 상순해서 10일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음켜뜰국 했죠. 음켜뜰국. 자, 요거는 쌀밑자 있거든. 쌀밑자, 쌀밑자. 그리고 요것도 싸는데, 음켜뜨다는 말은 움키다, 움켜쥐다는 의미는 알죠? 손을 가지고. 근데 음켜뜨다는 말은 양손을 가지고 우리가 물이 있으면 물을 떠서 마실 때 보면 양손으로 받쳐서 마시죠. 그게 움켜뜬 상태예요. 움켜뜬 상태. 그래서 움켜뜰 국이라고 그래요. 국. 근데 여기다가 그 우리 뭐 손아귀라 그러죠. 손아귀에다가 자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손아귀에다가 쌀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국수, 국수 동그란 국수 있잖아요. 국수. 국수 보면 점점점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딱 감싸 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딱그 움켜쥐었죠. 그죠? 그래서 국수에도 이 글자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움켜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국화국이라는데, 국화 그 꽃이죠. 국화꽃. 국화꽃 보면 하나하나 조그만 꽃잎이 꼭쌀 같잖아. 쌀 모양. 그죠? 벼 말고 쌀 모양 같잖아요. 그죠? 그쌀 모양과 그걸 움켜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움켜진 국에서, 아, 그런 모양을 한 화초다. 풀이다. 그래서 국화국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쌀포까지 했고요. 뭐. 말이 나오면 자꾸 한 시간이 넘어가는데. 자, 어쨌든, 이거 하나로 끝낼 겁니다. 자, 전복. 전복자는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점이란 게 뭔지 알죠? 각골문 시대 때. 자, 요것도 전복도 원래 점은 치는 도구 아니에요. 그죠? 여러 형태 나옵니다. 원래 이 형태, 이 형태. 그 열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이 형태가 나중에 와서 이제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각골문 시대 7이었거든요. 7이었고, 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복, 그래서, 입구가 다른 게 아니고, 요거는
그 점을 치는 도구인 그 각골문 시대는 이제 뭐 거북이, 배딱지, 등딱지 아니면 소의 저 대퇴부뼈 같은 넓은 뼈에다가 쇠꼬챙이 있죠. 쇠꼬챙이를 딱 불에 찢어갖고 딱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자 결국은 꽂아난 다음에 꽃의 지름 부분이 공기에 통하지 말았고 진흙이나 아니면 밀가루 반죽 같은 걸삥 둘러놔 놓으면 그 열기가 그뼈 안에 있는 저 기공도 있죠. 기공을 통해서 열기가 들어가면 그게 뼈가 터질 거 아닙니까? 터질 때난 소리가 뽁 하고 난다 해서 이제 점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뼈에 매일아침 거북이 등딱지 배딱지에 나온 그금 있죠. 금. 그 틀어진 그 뽁하면 터지면서 생겨난 그금 선들의 모양을 가지고 그 점을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밖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입구가 밑에 있는 거는 그 점을 치는 도구 대상인 뼈를 각골의 뼈를 이야기하는 거고 왼쪽 편에 있는 거는 사람 입이니까 점을 치고 난 다음에 점을 친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점칠복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복이 왔기 때문에 여기 점을 치다는 아까 치러 관계되다 했죠. 그래서 손으로 치다. 실제 요거는 점을 치다는 의미보다는 남을 때릴 때, 칠때 요치는 겁니다. 뭐 치다 할때뭐 칠타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신에게 점을 쳤기 때문에 복을 빌어준다 해서 복복자고. 뭐 저기 우리 부수에 보면 나중에 할 테지. 나중에 할 겁니다. 한꺼번에. 손할때 한꺼번에 할 텐데. 위에 여기 손입니다. 손. 또우는 손이고 의미는 돕다. 손으로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돕다라는 의미. 또우란 거는 문장에 나중에 그냥 또우는 뭐 말을 할때 문장 구열상 쓰는 거지만 글자 자체는 손 그리고 돕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에 요 도구 아주 굵은 몽둥이 같은 큰건 말고 그보다 좀 얇은 꼬챙이라든지 아니면 회초리라든지 아니면 손에 같은 돌구를 들고 그것을 치는 것을 칠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복이 박이라고 이제 발음이 될 때는 약간 이제 뭐랄까 의미라든지 다른 게 달라지겠죠. 요 박자는 뭐 질박할 박이지만은 원래 그 박씨들이랑 저뭐 박씨들 있죠. 우리 박혁거세 할때그 박씨는 요 무당들 둥글 박자입니다. 옛날 고대 무당들. 옛날 고대 무당 제사장은 이제 왕의 역할, 제정일치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둥글 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목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목의 의미거든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점을 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자 박. 그다음에 이제 옥돌박이라죠. 옥돌. 자 한자를 읽다 보면 옥돌이 있고 옥구슬이 있어요. 옥구슬이란 말은 먼저 옥돌은 옥의 돌의 상태니까 옥의 원석입니다. 원석. 아직 가공하지 않은 원석을 옥돌이라 하고요. 옥구슬은 구슬이란 말은 구는 둥글다는 말이고 슬은 실이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둥근 형태라든 다른 형태를 만들어서 실을 꿰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슬치기 할때 그런 구슬이 아니고 옥을 왜 만들었겠어요? 장식물이잖아요. 옛날 고대 최고의 장식물 보석이었죠. 지금은 다이아몬드지만은 고대에는 옥이 최고의 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둥글은 옥을 가지고 구멍을 내서 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칠, 뭐, 요, 칠, 복이죠, 복. 복이 있다는 거는 이 전체가 뭉쳐진, 아직 완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깎고 있는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옥돌박이고. 여러분, 저, 마을리 있죠, 마을리. 마을리 할때 아까 요거, 간 요거를 도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거꾸로 하면 요 모양 아닙니까, 그죠? 여기 나올 때 보세요, 요 3개. 한, 두나, 세나. 여기를 속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을리 그러는데, 원래 모습은 원석을 가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을에 요 앞에 마 절차탕 마할때 갈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깎고 다듬는 모습이에요. 말리자가 원래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허덩이 박 원래 이제 허덩이 괴짜도 있죠. 허덩이 괴짜 이런 이제 위트니코가 된다. 허덩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만들 틀을 만들어가지고 흙을 넣어서 꼭꼭 넣어갖고 만든 것을 허덩이 괴 우리 금괴할 때 괴라고 그러는데 이 허덩이 밥은 그 손으로 아주 앞에 질박하게 그냥 손으로 뭉쳐놓은 헛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쇳덩이네, 쇳덩이. 자,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박박하니까 쇳덩이야. 아주 질박하다 해서 온 겁니다. 나무, 꽃, 흙,
금, 원석인 것들, 그지? 원재료인 것들의 원래 상태, 뭉쳐놓은 것을 확인해. 왜냐면 이 둥글 박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다르게, 이제 부라고 읽을 때는 행동입니다, 행동. 자, 요, 중요한, 여기, 옛날 고대 삼고시대 때 상나라, 은나라 때 점을 치는 사람을 정이라고 그랬어요. 점을 치는 사람을 정이라고, 정. 지금 요 정은 뭐 보면 뭡니까? 우리 보면 정조할 때, 그지? 정순하다, 정조를 지키다 할 때가 이상한 것들을 하지만은, 원래 요 정조의 정은 다른 게 아니고, 아, 뭐, 정조를 지키다 할 때, 요 정은 다른 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 있던 데 복은 점을 쳐서 자기냐 점관,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알아낸 중요한 점괘 사실이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란 거예요. 그 중요한 정보가 나중에 와서 알려주는, 세상에 알려주는 비밀이 되든지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릴 부, 그러면 왜 엎드릴 부냐 하면 중요한 정보가 오니까 사람이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릴 부란 거예요. 그다음에 달릴 부니까 여기 주자, 달릴 주자 저거죠. 중요한 정보를 가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주 달리 가야 된다. 그래서 달릴 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임, 임, 우리 막힐 임자죠. 부임하다 할 때. 그다음에 부고, 죽은 사람을 알려줄 때 부고 아니에요. 부고, 부. 죽은 사람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정보죠. 그다음에 달 안이에요. 달 안을, 달 안을. 요 알고 있는 사실이 나와는 안 맞을 때는 뭐야? 출력량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달아날 부라고 그래. 알아서는 안 돼요, 사실 알아낼 때. 이런 글자들은 원래 의미가 그렇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하여튼 30분 안에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부절이라고 그러죠, 병부절. 자, 병부절의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병부절. 근데 병부절과 병부가 뭐냐 하면 요거예요. 군사들을 이끌 수 있는 표식, 그러니까 군사들을 부릴 수 있는 표식이란 거예요. 요 부란 말은 원래 부적뿐만 아니고 부신이라고 해서 어떤 권한을 주는 증빙, 전서나 문서나 상징을 이야기해요. 밑에 있는 거 붙을 붙자고, 위에 있는 거 대죽자거든요. 대죽자인데 옛날 이 글자가 만들어진 시대가 뭐 축관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문서나 상징이라든지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보면 이제 절 그렇게 하면 끈을 절, 마디절의 두 쪽이 두 쪽. 자, 밑에 그림 보세요. 다두 쪽이죠? 두 쪽이니까 한쪽은 이제 왕이나 그 명령권자 갖고 있고, 다른 한쪽은 실제 행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제 절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양각이나 음각으로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도장을 찍듯이 새겨져 있는데 나중에 찍어가지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출征하기 전에 군량미라든지 미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 처음부터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명령서를 파발해야 돼. 명령서를 가지고 군대 가는 길에 먼저 각 지역의 그 관리들한테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뭐 다른 보급물들을 징발할 때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중에 보면 이제 실제 군사들이 와가지고 수령해 갈때 원래 앞에 간 사람이 찍어놓은 병부와 그 모양이 맞나 안 맞나 대조해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절이니까, 병부절이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반쪽, 반쪽이잖아요, 반쪽. 자, 그래서 이 반쪽이라는 의미로 나중에 무슨 절름발이도 반쪽이고, 절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응? 반쪽이라는 의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병부절 모양이 나타나는데, 요 호랑이 모양이 있죠? 호랑이 모양. 그죠? 그다음 거북 모양도 있고, 일반 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실제 신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 병부를 발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알란 같지만 알란이 여기 똑같은 병부절이에요. 병부절인데 옥으로 만든 게 있고 뿔각 무제 뿔로 만든 게 있고 호 그죠? 호부가 있고 호절이 있고 그다음 인절이 있고 그다음 용절이 있고 부절이 있고 여기 쇠쇠 옥쇠할 때 쇠절이 있고. 이거는 생, 생.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일일이 다 읽자면. 그래서 이 설문해자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는 막첫 부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 절, 병부절의 절은 병부의 모양, 아까 말 봤죠? 병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일에 점이 있든 없든 똑같다. 우리가 이러면 우물정글하는데 나중에 우물정자에
요리 점이 있는 것도 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우물에서 점을 찍으니까 퐁당퐁짜다 했어서 논리 샀는데 그건 원래 이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 그래서 요 절, 그하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 두 가지 모양 형태가 나타나죠. 자, 뒤에 요, 여러 글자 나, 우리, 이, 저, 우리 위험하다 할 때, 지난번에 위험할, 그지? 위험할 위할 때, 이 했죠, 그죠? 밑에 요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래서 이 모양이 원래 병부절이었는데, 이제 어린 아기나 미숙한 아기, 아니면 사람, 어린 사람을 나타낼 때도 이제 요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나중에 보세요. 뭔가 둘둘 말아놓은 것 같죠? 둘둘 말아놓은 것 같죠? 가죽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거 둘둘도 비단변을 그때 또 둘둘 말았을 때는 또 요걸 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디절 간대. 마디절. 자, 그래서 두 개였으니까 한쪽이니까 마디는 맞죠? 마디는 맞는데 원래 그 마디에서 온게 아니고 지금 우리말에 요 마디란 말은 원래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맞이할 때. 요 마디 마디요 마지 마지하다 할때 마지 마지 요 국외어 음화 형상 때문에 마디 마지가 두개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보면 밑에 이 대나무는 대나무의 특징이 마디인지 알죠 마디. 근데 대나무만 쓸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 편에 요 나타난 거 있죠 왼쪽 편에. 왼쪽 편 나타날 때요 왼쪽 편에 나타난 게 글자에 따라서 일의 형태 일의 형태 일의 형태가 다는 요거와 요거는 이제 하인조, 하인 집에 있는 하인들 있잖아요. 하인조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쓰갖고 또 고소할급이라는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글자는 상형문자를 보면 여기 보세요. 상형문자를 보면 앞쪽에 높은 굽이 있는 밥그릇에 밥을 고봉밥을 해놓는 거예요. 고봉밥을. 자, 이 말은 뭐냐? 제사밥이란 소리예요. 제사밥. 제사밥에 제사상을 제사밥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 뭐 해요? 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절. 그죠? 절을 하는 거예요, 절. 그러면 절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은 절을 단자로 쓰겠죠. 뭐 읍을 한다든지, 아니면 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 절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말로 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뭐한 겁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니까 여기 뭐예요? 항상 야겠죠. 맞이, 맞이. 우리 소리 마지니까 마지가 요건 뭐예요? 마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 여기 원래 여기 소리였고 요 대나무 나타내는 죽은 그냥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죠? 뜰 자체가 마지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래서 마디절 마지절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제가 뭐 한두 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중에 계속 강의를 하면서 나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또, 뭐, 사이비 약 파는 것 같지만은, 물론 사전에 마디절, 아니 뭐, 계절절, 뭐,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저도 다 공부를 했거든요.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볼 때, 몸기자는 완전히 자립한 개인을 나타낼 때, 자기기, 몸기, 그러지만은, 초기 가장 어린 상태, 유아의 상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임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뱀사자는 이어졌죠, 그죠? 요, 완전히 차있죠. 근데 여기 보면, 반만 끊어져 있는 거는, 뭔가 숨골이 열려가 있고 있는데, 요거 임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뱀사자가 10개월 만에 차서 태어난 사람이랄 것 같으면, 요거는 한 7삭둥이, 8삭둥이. 임의, 미리 나온 사람, 미리 나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라요. 임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네 개를 딱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부, 부합, 우리 부적. 그럴 때요 부자는 하늘의 명령이라든지 높은 사람의 명령을 그 대신하는 상징이나 말이나 글을 요 부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합한다 할때 중요한 거는 합한다는 하나 말과 부합은 다른 의미예요. 요 부자가 들어가면 요 합의하든지 합하라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 말이나 문서나 상징이나 어떤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요 합을 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부합이에요. 그래서 딱 맞는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은 원래 그런 모양에서 온 거예요. 그럼 요 그런 모양. 찬합할 때 합이에요. 그래서 위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이 밑에 부분이고 위에 뚜껑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요 안에 들어가면 곡식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면 뚜껑을 딱 닫아버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보다 할때 합자가 합리적이다 할때 합자가 그런 거예요.
일단은 합리적인 거는 각각 개개인이 내세우는 것들을 내세울 게 아니고 요 안에 틀에 안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 개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내세울 순 없어요. 왜? 그러면 합의가 깨지잖아요. 합의 깨지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요것도 보면 병부절이 들어가 있는데 병들진력, 병진력이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들 중에 여기 마디절자가 있는데 아 병부절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부스럼 있죠. 부스럼. 부스럼 절자예요. 부스럼 절자. 그리고 요 마디절에 보면 크게 요 병부절입니다. 크게 병부절. 요것도 병부절이에요. 우리가 명령할 때 명령령 하잖아요. 요 병부절이에요. 그래서 요 신전이니까 신전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병부와 같은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글자의 간체자이기도 하지만 원래 예전부터 쓰는 약자예요. 약자. 맞이하다. 마디절이 아니고 맞이하다에서 마디로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제 다돼 갑니다. 언덕한이죠. 요 같이 할 텐데 요 집음 요 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의 형태죠. 언덕이나 절벽이나 노브 깎아지는 낭떠러지 모양인데 거기에 절벽이나 언덕을 파서 만든 동굴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것도 언덕한 뭐둘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통용자예요. 자, 굳이 그런 것만 표현하진 않지만 원래 만들어지기를 그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글자에서 여기 나오죠. 집음자 나오고 그 요것도 집음자 나오는데 밑에 요 보면 나중에 글자가 나오겠지만은 요 간자는 요 간자는 도구를 가지고 그지? 도구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글자 위에 산은 크고 높다는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언덕 안이라고 하지만 편안한 집을 만들든 어쨌든 저 어떤 사람이 살게끔 만들고 살수 있는 그러한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덕 안인데 우리 해안가 그러잖아요. 해안가 할때요 안을 요거 씁니다. 바다와 안할때 안. 자, 굽을 굴. 요 굽을 굴할때 나타나는 것은 위에 우리 보면 이제 굴굴 할때 요래 쓰는데 요 구멍 혈자 나왔어 쓰죠. 구멍 혈자. 왜 이제 언덕이 구멍을 판 동굴에 구멍을 판 집이니까. 그 굴자는 굽을 굴자인데 이거는 자 땅에 모든 땅이 알고 요 여기 싹그 쌍날철이에요. 쌍날철. 근데 요 싹이 날수 있는 조건이 된 땅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밑에 있고. 그래서 생명이 날추니까 생명이 나는데 뭔가 일직선으로 뻗지 못하고 위에서 뭔가 그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자라날 위에 장애물.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저 위에 받칠 것 같으니까 옆으로 피해 간다 그래서 굽을 굴 그러는 게 굽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요 큰지 파악을 하는데 여기 우리 보면 춘하추동 할때 여름 하자죠. 여름 하. 여름 하기도 하고 요거는 또 글자가 뭐냐면 많은 열매가 맺혀 있다. 그러니까 요 클하 열매하 이런 의미예요. 여름 하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라 해서 춘하추동의 여름이라는 의미보다는 큰 열매 아니면 많은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큰 집을 쓰겠죠. 그죠? 큰집 파악. 그래서 큰집 파악. 클하. 큰집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제 우리 보면 여기 측간할 때 측간 뒷간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여기 우리 곶측 그러죠. 곶측. 곶측인데 이왜 있었냐? 왼쪽 편에 나타난 게 조개 패고 칼도인데 다른 게 아니고 조개를 패는 게 아니고 이곶 하면 이 곶이 곧 고추예요. 고추. 고추를 곧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칼도는 그냥 아까 나올 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올 유자 할때두개 있죠. 이것도 칼도 의미인데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패는 다른 게 아니고 곧곧요 고추를 내고 흘러나오게 물을 오줌을 눈다는 의미. 그래서 아주 이제 측간이라는 의미는 그 간이로 볼수 있는 용변의 장소를 측간이라고 합니다. 측간. 그리고 곁측을 하죠. 곁측. 요 곁에. 여기 이제 곧 우리가 곧즉 아니면 즉 법칙칙. 법칙칙이라고도 읽고 곧칙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설명하기가 좀 난감한데 곁에 있다는 의미죠. 하여튼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사는 데는 뒷간도 곁에 있고 바로 곁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곧이 하면 바로라는 거죠. 어떤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의미로 쓰면 됩니다. 자, 끝이 희한하지?
그다음에 이 기울측 할 때, 기울측. 그 보면 여기 집의 의미고 동굴의 의미면 집이 기운다는 거예요. 위에 천장이 내려왔어. 그래서 기울지 못하도록 요 받침대를 받쳐놓은 거예요. 기울지 못하도록 받침대를. 근데 그럼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아, 동굴 집이니까 동굴이 높지 않으니까 고개를 기울여야 돼. 그래 해석할 수 있지만은 기울측자예요, 기울측. 야, 그러니까는 집이 기우는 거예요. 집이 기울어서 기울지 못하도록 받쳐놓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은 요 안절 좌라고 그래요. 안절 좌. 안절 좌, 그러죠. 자리 좌. 근데 여기 보면 요것도 안절 좌, 자리 좌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많은 글자에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아니고, 위에 집에서 뭔가 동굴에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집이 내리앉는 거예요. 내리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앉는 거니까 앉는 것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내리앉다. 그래서 앉을 좌악이라는 거예요. 앉을 좌악.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리앉다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봐도, 아, 흙토가 있으니까 흙은 바닥이다. 바닥에 사람들이 앉아있네. 그래서 앉을 좌. 이상하잖아요. 천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천장이 기우는 거예요. 기울지 말라고 밝혀놓는. 그래서 기울다는 게 먼저 만들어졌고, 위에 이제 나리를 해가 왔으니까 해가 내려앉는다. 기울다는 의미로 기울측이라는 거예요. 천자문이 초기에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똑같은 글자. 있고 없고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측간할 때 측간에 위에 있든 없든 크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측간이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좀 크면 위에 점을 찍으면 되는 거그 차이일 뿐입니다. 기울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집음이죠. 집음. 자, 집음도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크게 뭐할건 없고, 집음이나 아니면 앞에서 나와 있던 요 똑같은 집음, 언덕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집의 의미, 땅을 파고, 요 집면은 땅을 파고 짚는 집이에요. 옛날 우리 움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집음이 나오고, 벼락이나 파이가 벽으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기울측 했고요. 뒷간 측, 요 점이 있는 것도 상관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이 우리 물근원. 수원지 그러면 뭐 낙동강이든 한강이든 저 산의 높은 곳에 이제 샘이 솟아나든지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그다음에 재액할 때 우리 재앙할 때 액액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집이든 뭐 절벽이든 어떻든 간에 아주 어린 처음에 어린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뭐 혼자 가만 상상해 보면 이 동굴이나 저기 높은 절벽에 있는 어린 새라든지 어린 동물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낚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 말았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우리를 지켜볼 참 아니면 지킨다는 의미가 있죠. 자, 언덕에 똑같은 언덕이지만 흙과 흙이 쌓여져 있다는 뜻이고 언덕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언덕 안 했죠. 언덕 안. 그다음에 벼랑에 그 위에 보면. 요 간자는 거꾸로 하면 사이 요 언덕 중에 안과 애가 있는데요. 우리 달에 아이고 뭐냐 단에 단에라고 이제 단에 단에하고 해안할 때는 요걸 쓰고 아요요 해안할 때는 요걸 쓰고 나머지는 이제 천의 고화 그래서 하죠 천의 고화다 할 때는 요 애를 씁니다. 우리 요거는 요거보다 언덕보다 더큰게 이제 벼랑이 더큰 게. 그 차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글자를 자세히 풀어 할땐또 그때 하고요. 근데 이 의미가 우리 보면 죽음시도 이 사람이 엉덩이 모양이고 죽어 있는 모양이고 웅크려져 있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집의 의미에서 쓴다는 거예요. 집의 의미에서.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집옥할 때 봐요. 죽음시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요거 뭐 두텁든지 나중에 변형이 됐든지 그런 의미도 생긴 거예요. 집어. 그다음에 요 살거 있죠, 살거. 어떤 사람이 돼요? 엉덩이를 오랫동안 붙여놓으니까 살거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펼전, 펴다 할 때, 우리 전시회 할때 이걸 쓰죠, 그죠? 자, 요것도 쌓아서 둘둘 말아놓은 거. 두루마리를 말아갖고 이제 펴는 모양이고, 날천. 그다음에 굽을 굴 아까 이야기했죠. 병풍병은 사람이 죽으면 요거 시체음이겠죠, 시체음이. 시체음이기 때문에 시체가 있으면 시체 앞에다가 펼쳐놓은 것. 나란히 펼쳐놓을, 나란히 병거리. 우리 보면 이제 아우를 병, 나란히 병, 요래 썼다가 요 글자가 나중에 와서는
함께 쓰겠네. 이래 변합니다. 이거 다 같은 글자인데. 근데 반쪽을 딱 자르면, 그죠? 반쪽을 자르면, 자. 이 모양이, 아, 똑같네. 근데 요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아우르병자가. 그 다음에 이건 사람의 엉덩이죠. 사람의 엉덩이. 생리현상. 그 물이 나오고, 그 쌀이 나오고. 그래서 오줌요, 똥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자꾸 많아지니까 제가 또 조급해져. 오늘 좀 천천히 해보자고 했는데 안 되죠. 그래도 한 시간 반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집엄자도 보면 집엄의 의미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 글자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하는데 집과 관계된 거는 우리 가게 할때 가게. 집이니까 가게, 점, 점빵. 그죠? 그 다음에 집에시, 집에 요 손에 밑이 돼갖고 그 여우꼬리라든지 부닥거리를 하니까 편안해진다 해서 편안할 강.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평평한 상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법도도 할 때, 법도도도 건축물에서 왔기 때문에 건축물을, 그 양손을, 손을 갖고 도와서 높이는 거예요. 거기서 건축물을 지을 때 지을 법, 그 뭐, 측량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도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리좌가 집이 천장이 내려앉는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리좌, 집과 관계됐죠. 자리석. 자리석도 보면 요 집이죠, 집. 집이 있는데 뭐 높은 사람이든 양손을 가지고 양손입니다. 요 수건 거는 기본적으로 수건 거는 직사각형 형태죠. 그 카펫 깔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뭐 깔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리석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차례서 질서서 그러는데 여기 집이고 여기 나였지 아닙니까? 그 집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였죠. 집에 있는 나가 아니고 집에 있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순서를 잘해서. 그 다음에 여기 지게호인데 지게호. 지게호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짐을 지는 지게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 할 수도 있고, 그건 일부고요. 기본적으로는 문문하면 집에 방 중에 문이 두 짝이 있는 방이 문이고, 한 짝이 있는 집을 요 지게호를 써요. 한쪽 문호, 그래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소리가 방이죠. 방인데 문이 한쪽짜리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무실 중에. 요 방은 이제 높은 사람들의 그 깃발을 놓는 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소. 바소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도끼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끼 이 보면 이 장인공을 요리 쓰죠. 장인공. 장인들이 대장간과 같고 물건을 만드는 곳이 그런 창고 같은 곳. 그 문이 한쪽짜리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그러질려는 좀 이따 쓰고 갈게요. 요거는 문짝이, 문에 문짝을 끼워 넣었는데, 문짝이 어그러졌다는 그런 의미에 쓰인 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 그림을 보여줄게요. 저 부채선하고도, 부채선, 살인문 비, 그 다음에 넓적할 편, 품살 곧자는 우리 고용하다 할때 이제 요렇게 쓰는 건데, 자, 뒤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야 이해가 옵니다. 그림 안 보여주면 이거 쉽게 이야기가 안 와요. 이거는 집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방방은 의미가 하겠죠. 근데 왜 방방이냐?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아십니까? 이거 돌적이라고 그래 갖고 집에 문이 있으면 한쪽은 벽이고 한쪽은 문에 요걸 양쪽에 붙여 가지고 오고 문을 닫죠. 요 경첩청첩처럼. 여기 나오는 요게 요 지게호가 돌적이에요. 찌개예요. 찌개. 집게, 찌개. 돌적이를 이야기해. 이거 저기. 그래서 문이 있으면 문을 벽에 붙여놓을 때딱 집어넣죠. 그죠? 집어놓아서 돌적이처럼 딱 맞는 요거를 이야기하면 요 모양 있죠. 요거. 요 모양이 요거예요. 요 모양이.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집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양쪽이 아니고 양쪽 문에 보면 다 닫아 놓잖아요. 그리고 이 바소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 보세요. 옛날 여기 뭐 일반 집이지만 뭐 부엌이 있고 한쪽 문이 있는 장소인데 여기 용도가 대장간이면 뭐 여기 있는 한쪽 문이 있는 곳을 바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그러질 엿자는 요 자체가 딱 맞아야 되는데 요 개견자는 요클 태에서 요 개견이 될 때는 넘치든지 어그러졌든지 잘못됐을 때는 요 개견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할때 삼수변이 같으면 요 눈물로 쓰는데 요 때는 또 여기 눈이에요. 여기 위에 눈썹이고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차고 넘치다. 요 태에서 차고 넘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물이 차고 넘치다. 근데 그게 눈물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 눈자로 이야기할 때는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한쪽에 물건 한쪽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부채선자예요. 부채선. 부채 알죠? 부채. 한쪽에 집어놨잖아요. 한쪽에. 그래서 한쪽에 집어넣어갖고 딱 접기도 하고 펴죠. 그래서 이 깃우자. 날개. 날개가 한쪽에 날 때, 새가 날때 접기도 하고 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채선 그러는 거예요. 부채선. 한쪽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방에도 한쪽에, 한쪽짜리 방에도 전부 다 여기 지게호, 집게호, 돌적이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림문 빗자거든요. 사림문 비, 요 안일빗자인데 사림문, 자, 사림문 보세요. 사림문도 사리로 만든 문이에요. 사리로 만든 문. 그러면 여기 한쪽에다 고정시켜놨죠. 한쪽에 고정시켜놨죠. 한쪽 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책편자 나올 때 여기 일을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책편을 쓰잖아요. 책편을 쓰는데, 자, 요거는 요 편은 편인데 넓이다, 넓적하게 할 편이. 자, 여기 보세요. 이 한쪽짜리 문이, 한쪽짜리 돌적이가 있는 집들이나 방, 아, 방이죠. 방들은 보통 좁고 작아요. 근데 밑에 여기 책자인데 넓게 해놨죠, 넓게 해놨죠. 근데 여기 원래 여기 넓게 해놨죠. 아, 문이 한쪽짜리라도 여기는 좀 넓어란. 그래서 넓어지다, 넓히다, 넓다란 의미의 편이. 여기 책을 보세요, 책. 여기다가 이제 주간부는 아니지만 한쪽을 집어놨죠, 한쪽을 집어놨죠. 그리고 책편자라고 그래. 1편, 2편, 책편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요 지게호는 나중에 지게호에서 또 하겠지만은, 여기 보세요. 사람이 집을 짓는 지게하고 상관없죠, 그제? 집에 있는 문, 그 아니면 집게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집게인데 항상 이야기하죠. 소리 자체가 과거에는 밑에 있는 계엄들이라서 받침바람을 못 했다는, 특히 입성 같은 건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지게예요. 그 지게호 그래 된 거예요. 집게라면 얘가 가지고 집게라면 우리 전부 다 집게는 한쪽에만 다 집어놨잖아요. 그래서 집게호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1시간 30분 부쩍 넘어버리겠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글자들 위주로 해갖고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